서울 모처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성남 하남.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는 뉴스앤TV에서 8월부터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집으로 좀 마련해서 가장 수용구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김태성 구원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예. 먼저 저희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김태성 의원님 자기 소개하고 현재 그 위에서 하고 계시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수영구 구의회 김태성 구의원이고 저는 지금 제 지역구는 망미 1, 2동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수영구 의회는 두 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운영총무위원회랑 주민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구의원이라든 예.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계시다고 하네요. 예, 예.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것을 비전을 갖고 일하고 계신지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이제 작고하신 선친께서도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죠.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평소에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저도 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제가 이제 운영위원 위원장으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부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교육 부분에 이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면은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는 조금 힘든 점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나서서 우리 지역의 봉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두는 점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돼서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하게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영구는 이제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매년 3년 동안 70억씩 이제 200억 이상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로서의 위치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가자면 이제 관광도 문화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인 정연유 국회의원이 국회 1호 이제 법안으로 광안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관광진흥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저희 문화도시와 함께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면은 우리 수영구의 경제에도 좀 더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 구의원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지인이 옴으로써 이제 여기에 현지인들이 조금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선 경제가 수영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의 주 모토가 우리 수영구민 한 분 한 분이 다 문화를 향유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외되는 수영구민이 없이 이 문화도시와 관광특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그 문화 관련 부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도 좋은 안건이 있으면 지금 제시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가 이제 다음번 임시회에서 발의하기로 한 조례가 있는데 이제 장애 예술인을 위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예술인들도 한 분 한 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해양 쓰레기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구민들 한 명 개개인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단위뿐만 아니라 동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환경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민들이 항상 참여를 해서 그러한 활동들도 경험해보고 환경에 대한 그러한 가치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것이 이제 동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동에서는 이제 에코백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 에코백을 활용해서 비닐봉투 대신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우리 각자가 조금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구청의 관리 감독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초등학생들 조금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예술학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비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생들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부분이 실천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저는 교육은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이제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면은 자기만의 공부방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개 동 중에서 한 4개 동 정도에서는 지금 사랑의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네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점차 확대되어서 각 동마다 이런 부분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망미 1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지도 협의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참여는 해봤고요. 그리고 그 공방 만들어주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전후에 이제 그러한 비교 모습들도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5분 자유 발언에서 정책 제안을 한 이후에 구청에서도 이제 화답을 해주셔서 이제 추가 경정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말에는 조금 더 각 동마다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의 공부방은 각자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의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명칭을 사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광안동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미동 쪽에도 도시재생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러한 뭐 좀 춤을 춘다든지 이제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도 조금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또 좋아지면은 또 여기저기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 마케팅 교육 부분에 그리고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나 장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마켓이 열립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밀락 수변공원에 마켓을 열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조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참여율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이제 뭐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에는 사실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 또 골목골목마다 보면은 문화 콘텐츠를 가진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 공방이라든지 소규모 미술관이라든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연계가 되어서 사람들도 좀 더 유치하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관광 콘텐츠가 되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소상공인들하고도 연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되도록이면 꼭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우리 구민들의 말씀도 직접 들으려고 하고 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뭐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관리사무소장님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그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도 제가 등록을 해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생생한 그러한 지역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찾아가고 또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으시면 끝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을 해서 항상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김태성 구의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사랑한다는 말을 서두에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구의원이 되겠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합니다.